지옥 선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끝내기를 장기로 하는 두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이제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유진 선수가 수를 내자고 했습니다. 네, 지금 고속수가 안 나면은. 네, 수가 나지 않는다면 오유진 선수 큰 손해가 되겠고요. 반면 이창호 선수. 근데 갑자기 좀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이거 이쪽으로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 모양에서 이건 늘게 되면요. 네,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건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건 안 둘 수가 없어요. 지금 승부의 측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창호 선수 이거 젖혔을 때 이거 막은 것이 문제예요. 일로 후퇴했어야죠. 제가 여기 계속 맛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호 선수 이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AI도 베개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지금 이걸 늘게 되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네. 늘게 되면은 좀 있을까요? 여섯. 지금 여기 붙이는 수 때문에 안 돼요. 무조건 여기를 둬야 돼요. 네, 거기 있는 수도 선수에 지금요.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이창호 선수 지금 갑자기 여기서 이걸 막는 바둑이 어디 있냐고 했다가 내 이창호 선수 팬들한테 야단맞겠네요. 네. 이걸로 이렇게 후퇴했어야죠. 이쪽으로 후퇴했어야죠. 이걸 막았네요. 자, 이창호 선수 방어하는 수단을 보고 있을까요? AI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이거 잡아야 돼, 지금요. 그러면 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두면은 지금 이거 잡고 승부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창호 선수가 예전 만치 못하죠. 그래서 이걸 두게 되면은 역을 두게 되면요, 지금. 여기를 둘, 둬가지고 셋, 넷. 여기를 둬가지고 둘 때 이걸 두고 이걸 뒀을 때 이걸 두고 이걸 뒀을 때 이거를 따내고 이거를 둘 때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이으면은 이건 뭔가 패가 된 것 같죠. 아, 이것도 그렇지 않네요. 여기를 두고 나서 이걸 뒀을 때 이걸 빠지는 수가 있네요. 이걸 단수를 못 치네요. 자충이기 때문에. 아, 이창호 선수. 네. 다시 그걸 잡을 수밖에 없다면은 이게 뭡니까, 지금요. 네, 지금은 큰 손해로 보이는데요. 엄청난 손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인류 치중간 수가 계속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 이 치중간 수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젖혔을 때 이걸 후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로 끝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손해본 것이 한 두 집 정도 내지 세 집 정도, 두 집 반 정도 손해봤기 때문에 아예 또 흙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뒀으면은.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손해봤습니다,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네, 흑이 7대 3으로 유리했던 바둑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백이 6대 4로 올라섰습니다. 이건 아니죠. 자, 이창호 선수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되게 좀 역전이 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은 제 개가로는 역전이에요, 무조건요.
아까 다시 한번 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편은 영원히 못해요. 이 편은요. 이 편은 못하는 것이 단두차 칠 때 이걸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거든요. 지금도 패감이 부족할까요? 아, 이렇게 두면 되겠네. 이거를 두고 놓을 때 이렇게 이으면 되겠네요. 이 펜은 못해요. 여기 뭐 지금 네. 여기가 엄청난 패감이 있거든요. 여기가. 네. 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8, 네, 그거 쳐놓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한번 제가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10지, 12, 17, 19, 31. 58, 5, 8. 지금 백집이 한 5, 8 정도 났는데요. 백집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오진 선수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세한데요. 흙은 몇 집 정도일까요? 네, 쉬운 한 두세 집 정도가 났거든요. 쉬운 두 집? 쉬운 두 집 대 58이면 미세한 게 아니네요. 반면 넉 집? 네, 백이 쉬운 여덟 집이라고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흙이 쉬운 여덟 집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37, 36, 37, 38, 39, 40, 62집. 흙이 62집이요? 62집하고 쉬운 네. 8집이라고 그랬죠? 62집하고 쉬운 8집이요. 네. 그럼 반면 넉집. 네, 덤 나오기가 어렵겠네요. 마지막 하나. 두 덤까지가 다 남은 지금 재개가로는 2차보다는 졌습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정도의 차이인가요?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지금 불리합니다. 불리합니다. 네, 좀 여지를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수가 또 있어요. 이것도 기분이 나쁠까요? 네, 근데 수는 안 되는데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수는 안 되지만 네. 집을 많이 줄이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서 뭐 죽고 살고 하는 수는 안 되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뚫어야 되는데 맞고 올 때 단두 치고 나올 때 여기를 호구 칩니다. 넷, 이제 그러면 먹어 치고 따냈을 때 이쪽을 둬야 되는데 저 치게 되면요 단두 치고 나올 때 요걸 둬야 되거든요. 그때 빠져버리면은 요거 단두는 못 쳐요. 그럼 이게 패예요. 이 모양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후퇴하지 않습니까? 또 이걸 두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어 이제는요. 마지막 하나, 둘, 자 네. 이곳에서 수가 네.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섯, AI 승부의 일곱, 축은 정확히 반대였거든요. 여섯, 네. 이제는 오해진 선수가 이제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승부하다 보면은 내가 2차 후단을 이겼어? 이래가지고 갑자기 수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종종 그때부터 무너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여러 번 옛날에 뭐 좋은 연구단하고 저희가 이제 도전 5강이 막 시합할 때요. 딱 좋은 연구단을 이기지 않습니까? 서봉수 구단까지는 뭐 이겨도 내가 이길 수 있지 하는데 좋은 연구단하고 둘 때 이기게 되면은 내가
좋은 연구단을 이겼어 하는 순간에 갑자기 수가 안 보입니다.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해서 빨리 끝나야지 생각한다 보면은 수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오효진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오효진 선수는 지금 자기가 자신이 이긴 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상대가 이길 만한 상대한테 이겼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이 다른 마음이 안 생기는데 상대가 2차 5구단이다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2차 5구단을 이겼어 하는 순간에 이제 마무리만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큰 실수를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의 지금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은요. 네, 울진 선수도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지금은 마지막 뭐 하나, 덤 둘, 내기는 무조건 어렵고요. 거의 넷, 반면 승부가 될것 같아요, 다섯. 이제는요. 아, 정우 선수 괴로워합니다. 네, 괴롭죠. 이쪽도 나중에 끝내기 할 때요. 이걸 두는 게 아니고 요걸 젖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젖혀버립니다, 이렇게. 젖혀버려요. 막으면은 그때 요걸 다 끼워버립니다. 요걸 끼워버려요. 네. 자, 끼우면 뒤로 끊을 수가 네, 뒤로 끊을 수가 없는 없죠. 거죠. 그러면 나와서 안 되니까요. 넷, 이걸 두게 하나, 되면은 요걸 잊게 둘, 되면은 또 셋, 받아야 되거든요. 아홉, 네. 다섯, 여섯, 끝내기 엄청나게 당하죠. 20이 정말 많이 여덟, 넷. 줄어들었는데요. 선수 모두 형세 판단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자, 오유진 둘, 선수 만약 셋, 오늘마저 승리를 넷, 거둔다면 다섯. 3연승을 기록하게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세판 모두 역전승이라는 또 기록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상대가 이창호 선수인 만큼 좀 아직은 속단하기는 좀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마지막 남은 불씨를 끄는 건가요? 흙이 반만으로 조금 이기겠습니다. 덤내기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상대는 신산 이창호 선수입니다. 네. 오진 선수가 끝내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이창호 선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최근에 오효진 선수가 다섯, 여섯, 워낙 잘 나가고 일곱, 있다고 얘기한 여덟, 국가대표 코치인 그 박정상 그 코치의 얘기가 박정상 구단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유진이가 너무 잘 나가서 객관적인 평가로는 2차 구단이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하고 얘기한 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진 선수 오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유리한 순간이 다섯, 많지 않았던 것 여섯. 같거든요. 네. 지금 이거 젖혔을 때요. 여기. 여기 젖혔을 때. 네. 이때 막지 않고 이렇게 뒀으면요. 그때도 2차 5단 유리했어요. 그때도요. 미세하지만.
네. 그것을 살짝 젖혀간 수가 이 노희준 선수의 승부였던 걸까요? 네. 저는 치중을 가도 지금 후퇴하겠다고 얘기하는데 1선을 젖혔으면은 2차 오단이 오희준 선수로 하나, 왔다가 둘, 너무 셋, 편하게 본것 넷,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지만 아직 반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중앙에서 백의 수가 통하기 전까지 흑이 꽤 앞서 있었던 바둑입니다. 지금은 좀 역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여전히 큰 차이는 하나, 아닌 것으로 둘, 보이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현재 다섯, 여섯, 일곱. 신사팀에는 단 3명의 선수만이 남아 있고요. 네. 숙녀팀에는 아직까지 5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승부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2차 오단이 진다고 한다면은 예, 서봉수 구단이 정말 뭔가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연승을 올린 이제 이성재 구단이, 네. 사실 이성재 구단이 우리 그 신사팀의 최고의 막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성재 구단이 예전에 MBC 지상전에서 준우승한 적이 있었고, 속기에는 달인입니다. 네. 아마 그때 이렇게 속기를 두는 바둑이 많이 생겼으면 그 이성재 구단이 타이틀을 여러 개 땄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속기인 바둑이 없었거든요. 속기라고 해도 1분짜리 바둑이 속기였어요. 네. 제한 시간이 다 길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제한 시간 1분이 제일 속기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번에 둘, 시청자분들이 3연승 셋, 하면서도 넷, 보셨겠지만 다섯. 이 바둑을 둘다 보면은 상대방이 그 촐기에 몰릴 때뭐 15가지도 시간을 거의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때이 서봉수 구단이 과연 얼마나 해줄지, 또 이성재 선수가 과연 그 시니어의 최고 막내로서, 예전에 유찬혁 구단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니어 선수 둘, 할때 그때 셋, 인터뷰에서 뭐라냐면 넷, 다섯, 이 시니어 여섯, 바둑 리그에서는 일곱, 제가 신진서입니다 여덟.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나이가 차이가 어리다 이겁니다. 이게 네. 바로 이 지지 옥션배에서는 바로 이성재 구단이 신진서예요, 지금. 자, 혹시 만약 네, 혹시 2차 구단이 만약에 오늘 진다고 한다면은 이성재 구단, 그다음에 서봉수 구단, 특히 이성재 구단에게 나는 좀 힘을 주고 싶어요. 네, 이성재 선수도 마지막 오늘 이 하나, 대국을 지켜보고 둘, 있지 않을까 셋,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우호진 선수는 여기서 이렇게 두 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쪽을 두 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막는다면 어떨 수가 받으면은 있을까요? 네. 단수를 치고, 딴다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둬가지고, 네, 끝내기를 제법 했죠, 이제. 네, 그걸 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큰 곳이죠. 지금 여기를 한칸 뛰는 것과 지금 이 모양에서
백이 여기를 한 칸 뛰는 거 크게 한 칸 뛰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아, 이 차보다는 여기서 이걸 막지를 않고, 네, 이거 둘 때 막지를 않고 익혀두면은, 네, 확실한 우위를 점지할 수 있었는데, 네. 이 차보다는 여기서 너무, 네,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거기서의 네, 몇 집 차이가 네, 승부를 가늠할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고희준 선수 안전하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네, 그거 준 수가 지금 네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굉장히 큰 끝내기죠. 자, 만약 오늘 이창호 선수가 패하게 된다면 이제 신사팀에서는 이성재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에는 서봉소 선수가 출전하겠죠. 자, 이성재 선수가 3연승을 달성을 했으니까요. 네. 마지막 주자에 바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성재 선수가 다시 한번 또 등판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자, 이창호 선수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장의 앞분이 아니고 지금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부장인 서봉소 선수의 앞쪽으로 나간다 이거였나요? 네. 어쨌든 서봉소 선수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성재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신사팀을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실 텐데요. 네. 또 승려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 오늘 오희진 선수의 활약 정말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희진 선수가 이긴다고 한다면은 신사팀은 3연승자가 2명이나 나왔어요. 네, 승려팀에서는 첫 번째 선수의, 주자였던 네. 도은규 선수. 네. 그리고 오늘 네. 네. 오희진 선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 정말 이 우먼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 그 무협지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을 다가 밀어낸다고. 네.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휩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희진 선수가 네. 이창호라는 거함을 네. 밀어낼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생겼습니다. 네. 잠시 이 오희진 선수의 뒷모습이 비춰졌었는데요. 어쩐지 든든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네. 자, 이창호 선수가 돌아왔고요. 다시 대국은 재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희진 선수는 기분 좋은 선수 끝내기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아무리 개가를 해봐도 흙이 네. 좀 덤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정말 한순간에 승부가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의 마지막 패착은 이 젖혔을 때 이 막은 넷, 것이 거의 결정적입니다. 넷, 다섯, 여섯. 자, 오희진 선수.
득점을 하니까요. 이창호 선수가 돌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그쪽부터 가장 먼저 짚어가죠. 예, 그렇죠. 네, 거기 수와 나는 것을 네, 이창호 선수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그쪽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막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네. 수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은 수가 났어요. 지금은요. 네, 102개승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이창호 선수마저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3연승에 성공을 하게 되겠는데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오유진 선수 3연승 본인의 이 대회 최고 기록이기도 하고요. 자, 두 선수 바둑이 끝나자마자 역시 우변의 수순을 가장 먼저 짚어보고 있는데요. 아, 이창호 선수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국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우변 쪽에서 1선 젖힐 때 그때 이창호 선수가 꽉 막은 것이 그것이 아주 큰 과오였습니다. 네. 사실 거기서 후퇴를 했으면 저는 제 개가로는 흙이 좀 그래도 좀 두텁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오유진 선수 아주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요. 승려팀에서는 아직까지 또 5명의 선수가 남아있는 반면 이제 신사팀에서는 단 2명의 선수만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5명의 선수가 2명의 선수를 갖고 이기라는 법은 없지만 네. 일단은 이 승려팀으로서는 아주 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또 이창호라는 거함을 쓰러졌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도 요번에 그 우승도 승려팀이 갖고 갈 가능성이 많이 생겼지만 하지만 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성재라는 선수가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네. 이성재는 여태까지 이 지지 옥션에서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등장해서 1승도 건드리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성재 선수가 옛날의 실력을 네, 발휘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성재 선수를 누가 막을 것이냐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오진 선수 이창호라는 그 거함을 물려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창호 선수와 바둑을 두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고 얘기했는데 기쁜 만큼 오늘 승리는 정말 한층 더 큰 기쁨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또 우유진 선수로서도 평생 잊지 못할 승리였다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우유진 선수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이창호 선수를 상대로 유리해지자 조금 흔들리는 듯 보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약간 얼굴이 상기가 된 듯한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러다가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이제 잠시 언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창호 구단이 그 당시에 잠시 이 물을 뚫어간 것이 좀 팬이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형사를 정확하게 보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네, 오늘 대국을 마친 두 선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승자인 오유진 선수 오늘 바둑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초중반까지는 계속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도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중앙에 흙집을 좀 갑자기 부수면서 그때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 그곳에서 수가 났는데요. 이 두 선수 국후에 살펴보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수가 안 날 수도 있었나요? 이창호 선수 저기 우변 있지 않습니까? 우변이요. 그 이창호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우변이요. 그 일선에 오진 선수가 젖혔을 때 그때 입구자로 후퇴를 했으면 어땠었나요? 그때 후퇴하면은 안 나쁜 거 아니었나요? 일단 거기 수가 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요. 예. 일단 약간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후퇴하면 또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전에 너무 많이 손해본 것 같습니다.
네. 아, 막은 이후에는 수가 나는 자리였나요? 예, 뭔가 거기 잠깐 지켜봤는데 네. 예, 맛이 나빠가지고 네. 수가 날 것 같아요. 예. 이창호 선수가 한번 오늘 봐도 한번 총평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뭐 초반에는 조금 흙이 잘 풀려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중반 이후에 이제 제가 공격도 좀 이상하고 좀 계속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예, 많이 손해봐서 좀 미세해지는 느낌이다가 이제 중앙에 쏘가 나가지고 결정적으로 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승리를 하지를 못하셨어요. 좀 지지 옥션 배와는 인연이 없는 걸까요?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뭐 나름 열심히 준비는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연료기사들이 많이 강해진 것도 있고 예,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유진 선수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본인의 이 대회 최고 성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도 3연승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네, 연승을 해서 좀 그전에 사실 계속 어려웠던 판을 이기면서 연승을 해가지고 네,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사팀에는 두 명의 선수만이 남아있습니다. 이창호 선수, 이 신사팀 남은 선수분들에게 응원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일단 뭐 아직 뭐 서봉수 사범님이랑 이성재 사범이 있으니까 예, 뭐 열심히 힘을 내서 더 재미있는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선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신사팀의 남은 두 선수 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성재 선수가 다음으로 출전을 하고요. 이 숙녀팀에서는 조혜연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선수의 대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혜연 선수와 그 이성재 선수는 두 사람의 기풍이 형격하게 틀려요. 네. 이 이성재 선수는 큰 바둑을 많이 두고 큰 네. 그림 많이 그리는 스타일이고 조혜연 선수는 아주 치열한 기풍이 있거든요. 미세한 승부에서부터 계속 밀고 늘어지는 그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치열함이 더 이기느냐 아니면은 큰 흐름으로 두는 사람이 이기느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성재 선수가 내일 조현 선수를 이긴다고 한다면은 이성재 선수가 이번 지지 옥션에 또 최고의 히어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반상의 월화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